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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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감정 동사, 좋아하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한자부터 보시면, 요렇게 두 글자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앞 글자는 우리나라에서 희비가 교차하다란 말 많이 쓰죠. 거기에 기쁠 희자고요. 그리고 뒤에 글자는 환호성이 들려요 할때그 기쁠 환자예요. 그래서 발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환. 시환, 시환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쓰는 방법은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앞에 주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시환 뒤쪽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뭐든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뭐든지라는 건 명사 가능해요. 그죠? 동사구도 가능하고 심지어 문장도 됩니다. 자, 명사 한 번만 넣어볼까요? 간단하게. 나너 좋아해 라고 쓰고 싶습니다. 중국어로 나는 워, 너는 니 그대로 넣어볼게요. 나너 좋아해. 我喜欢你.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좋아하다란 단어랑 같이 써볼 반려동물 두 마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동물인 것 같아요. 강아지 한번 중어로 알려드릴게요. 발음 샤오거오, 샤오거오. 자, 우선 여러분 이 거우자의 한자 보시면요. 앞에가 조금 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항상 흔히 보던 손수변이라고 있거든요. 그 손수변이랑 강아지 할때 거우자에 붙어 있는 부수랑 다르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손수는 이렇게 쭉 뻗어 있고요. 그리고 개자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 여러분 한끗 차이로 뜻이 바뀌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나 강아지 좋아해. 我喜欢小狗. 다시요. 我喜欢小狗. 자, 두 번째. 제가 요즘 너무나도 푹 빠져있는 동물인데요. 바로 고양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양이는 중국에서 한 글자 마오, 마오라고 표현해요. 근데 앞에 중국인들이 샤오를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두 글자로 보통 많이 씁니다. 넣어볼까요? 샤오마오, 샤오마오. 요게 고양이에요. 자, 고양이도 여러분 한자 보시면요. 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손수변이랑 다르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넣어볼게요. 저 고양이 좋아해요. 我喜欢小猫, 我喜欢小猫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잠깐!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동물들 우는 소리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선 강아지는요, 중국에서 왕왕이라고 울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멍멍, 왈왈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고양이 울음소리는 우리나라에선 야옹이라면 중국에선 미야오, 미야오라고 표현해요. 그죠? 재밌지 않나요? 자, 다음 우리 좋아하다 뒤에 동사구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이 동사구에 우리 전에 배웠던 단어들을 넣어볼 텐데요, 여러분. 전에 단어 모릅니다. 아직 영상 못 봤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두시고 전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과일 먹다란 단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우선 먹다는 중국어로 쉬이고요. 과일은 물을 주어야 열매가 자란다라고 해서 水果라고 했죠. 그래서 과일 먹다는 뭐였죠? 吃水果 하시면 되죠. 그럼 이걸 그대로 좋아하다 뒤에 넣으시면 돼요. 나 과일 먹는 거 좋아해. 我喜欢吃水果. 좀 길죠? 다시 갈게요. 我喜欢吃水果. 다음 영화보다를 한번 넣어볼게요. 영화 두 글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전기의 그림자라고 해서 띠엔잉이었어요. 보다는 손을 올리고 밑에 눈이 있었죠. 한 글자 칸. 그래서 영화보다 하면은 뭐였죠? 칸 띠엔잉이었습니다. 그럼 넣어볼게요.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천천히. 我喜欢看电影. 그렇죠. 뒤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갈까요? 我喜欢看电影.
자, 마지막 요거 하나 넣어봅시다, 여러분. 맥주. 기억나세요? 맥주. 중국어로 기지요. 그럼 맥주 마시다는요? 허 비지요. 허 비지요. 그럼 넣어볼게요. 나 맥주 마시는 거 좋아해. 我喜欢喝啤酒. 이 뒤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이도를 살짝 올려서 여러분 가볼게요. 우리 여태까지는 좋아하다, 喜欢으로만 해봤다면 이번엔 앞에다가 부정을 한번 붙여볼 거예요. 중국에서 부정할 때 뭐뭐하지 않다라고 할 때 한 글자 뿌를 집어넣는다 라고 하죠. 그래서 싫어하다는 중국어로 不喜欢. 자, 그럼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 강아지 싫어해. 我不喜欢小狗. 나 고양이 싫어해. 我不喜欢小猫. 나 과일 먹는 거 안 좋아해. 我不喜欢吃水果. 나 영화 보는 거 안 좋아해. 我不喜欢看电影. 마지막, 나 맥주 마시는 거 안 좋아해. 我不喜欢喝啤酒.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가 중국어를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잠깐! 我喜欢大家. 감사합니다.